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경기 하남시와 전북 김제시, 경남 창녕군에서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. 올해는 약 2,400명을 세 차례에 걸쳐 방문조사해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주 돌봄자의 특성, 관련 서비스 이용 현황과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. 특히 3차 조사에서는 1, 2차 조사를 통해 파악한 상황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추진합니다. 복지부는 올해 조사를 바탕으로 전수조사 모형을 개발하고 내년에는 지역을 넓혀 모형을 검증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. 경기도는 수원 세무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위기에 처한 도민들이 전화 한 통만으로 긴급 상담과 복지 연계, 사후 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120 긴급복지 상담 콜센터를 9월 5일 공식 개통했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달 25일 개설한 김동연 도지사의 임시 핫라인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5일 이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.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031-120번으로 전화한 후 음성 안내에 따라 1번을 누르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,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